박병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토요일 아침 벌써 11월달도 이제 열흘만 있으면은 벌써 12월달이 되네요. 지금 11월 20일 지금 회사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자, 저 보호망이 항상 얘기했다시피 월, 화, 수, 목, 금, 금, 금 항상 일하고 있는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즐겁나봐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멜로디가 되게 중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금, 금 항상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재미없다고요? 죄송해요. 자, 지금 별내에서 지금 그 전에 자가용 끌고 하다가 지금은 또 제가 별내에 살잖아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 출근 중인데요. 오늘 모처럼 아침 일찍 회사에 기분 좋게 이제 지하철 서브웨이 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저희는 이제 동땡땡 이제 미라벨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별내역까지는 도보로 한 8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사부작 가고 있습니다. 자,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저 보호망 영업하고 있으니까요. 뭐 주말에 솔직히 전문직에서 일하신 분들 예, 주말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평일날에는 피곤하시고 또 보험은 알아보긴 알아봐야 되는데 정말 평일날에는 너무 힘들고 피곤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주말에 많이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저한테도 그렇고 뭐 보험금 청구나 사후 관리 이런 것도 제가 다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 뭐 구독자분들도 지금 많이 있는데 뭐 저를 믿고 가입하신 많은 분들도 일단 제 영상을 항상 보고 계시니까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는 이제 별내 차이죠. 예, 공사 중이고 여기는 예, 힐스테이크 어마어마하죠. 저기 앞에가 이제 이마트가 있고 별내역이 여기 앞에 있어요. 오늘 날씨가 좀 안개가 꼈네요. 이게 미세먼지인가 하여튼 뿌였네요. 오늘은 이쪽은 아이파크 저쪽이 있고요. 자, 이쪽을 딱 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집은 저쪽에 아파트가 보이시나요? 저쪽에 하얀색 맨 끝에 그 저 뒤에가 이제 약간 좀 미세먼지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저 뒤에가 이제 불암산이고요. 그 저쪽이 뭐 임대주택도 있고 저쪽 앞에가 쌍용회가 예, 하여튼 뭐 그렇게 있습니다. 네, 저 보호망이 별내 뭐 홍보대사도 아니고 네, 일단 저는 뭐 별내 이사 온 지는 한 5년 정도 되는데 그냥 많이 좋아요. 이게 편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알게 되고 이제 뭐 사장님들도 많이 알게 되는데 뭐 점차 발전이 되고 있고 살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애들 3명 키우는 집은 솔직히 여기는 뭐 학군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뭐 중개나 딴 쪽을 하는데 뭐 신혼부부나 아니면은 연세 드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살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살기도 좋고 뭐 교통편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데와 똑같이 집값도 많이 올랐지만 하여튼 저는 뭐 매우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 보호망 정도면 뭐 잠실이나 강남 쪽에 이사 가야지 왜 여기 시골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유 뭐 집으로 뭐 재테크 할 것도 아니고 저는 예, 열심히 그냥 애들이랑 넓은 평수에서 예, 옹기종기 사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해요. 열심히 해서 또 보험일도 하고 뭐 돈도 많이 벌면 좋잖아요. 네. 자, 잠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제가 그 브이로그 찍어봤는데 아무튼 오늘 지금 출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이렇게 자가용 안 끌고 이렇게 도보로서 한번 편하게 가고 싶어요. 네. 일단은 보호망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일하고 있으니까 뭐 저한테 가입하신 분들도 여러 가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말 가족들과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 보호망과 함께해요. 안녕.